네, 요즘에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시술이나 어떤 뭐 테크닉들이 나오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그 혼란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어떤 시술을 하든지 간에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자연스러움입니다. 왜냐면 우리가 어떤 시술을 했는데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되게 어색한거나 부자연스러운 얼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또두 번째 트렌드고요. 세 번째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거는 좋은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그게 또 시술로서 어떤 매력이 없겠죠.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안전, 자연스러움, 효과가 있는 거. 그렇게가 요즘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트렌드에 맞춰서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거를 이제 따지자면은 안전한 거에 어떤 그 디퍼런시에이팅 포인트는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분이 들어와서 완전히 흡수되는 게 좋은 겁니다. 자기 거라고 해서 이 안전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방 이식은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면 어색해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1년, 2년 안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녹는실 리프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.